학교 급식 노동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전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암 검사를 받은 도내 학교 급식 노동자 1,100여 명 중 200명이 폐결정 등 이상 진단을 받았고 6명은 폐암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. 이들은 과거 산재 판정서에 근거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다른 공공기관의 2배 정도 되는 식수 인원을 담당해 폐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